불의 명곡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함. 네. 뭔가 되게 사람들을 많이 챙겨요, 형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우리 지현이 형이 하자면 어디든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설날이고 그리고 이제 강남에게도 좋은 일도 생겼고 저도 또 불의 명곡에서 또 시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MC까지 맡았던 사람으로서 새해 인사를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었고 멋진 모습으로 멋진 또 모습. 웃음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자, 삼바의 여인. 삼바의 여인. 예. 저희 팀의 제일 큰 강점은 강남이와 저와의 만남에서 나오는 그 시너지, 에너지. 약간 그 잔망 브로맨스의 느낌을 그런 거에서 이제 보시면서 좀 웃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아마 오늘 무대, 폭발적인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강남과 황철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날. 저희 무대 보시면서 마음껏 웃으시고 2020년 경자년 행복만 가득하시고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철 강남 파이팅! 내 마음을 사로잡는 삼바춤을 추고 있는 화려한 불빛 음악에 젖은 사랑에 취해버린 자 끌어올려 에너지 끌어올려 에너지 끌어올려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서 다섯 번째 무대 황치열과 강남입니다. 하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